휴먼모닝 노트입니다.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내려가면서 네. 일단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이 주요 원인은 첫 번째, 클라리다 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발언,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이란의 마찰 완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게 러셀 2000 지수, 그 소형, 중소형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일단 소비가 매우 좋다. 그리고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견조한 수준이죠. 이 정도를 예상한다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란과의 소식은 이란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그뭐 미사일도 이렇게 쏘고 그 당시에 적어도 세 개의 외교 채널을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대화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 기자단들에게 2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2단계 무역 합의는 1단계 합의 이후 바로 시작을 할 거지만 그 타결, 그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 대선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언급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은 점은 2단계부터는 조금 더 오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장이 예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무역 장벽이 거쳐질 거로 생각했던 그런 기대들은 사실 좀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중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그런 그 기술 이전, 강제 이전에 대한 그 금지, 이런 법들이 중국 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미국이 원하는데, 그 법적인 거는 그 중국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단계, 3단계에 포함될 거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다. 뭐 1년 정도는 적어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밖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기업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어제 애플이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애플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소식 중에 아이폰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법안이 하원에 최종 통과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 예상대로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상원과 영국 의왕의 그런 그 서명 아니면 통과만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기 그이 오더리 이 브렉시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하드 브렉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 브렉시트 안을 살펴봐야지 그거를 성격을 알수 있겠는데, 브렉시트 안을 보면 아직은 브렉시트 안에는 EU와의 무역 관계, 뭐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취급한 문제가 백스탑 문제 아니에요? 아, 백스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미뤄졌다고 볼수 있죠. 뭐 그거는 그것도 생각이고. 근데 예. 이제 아일랜드 생각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1년, 2년 동안 그, 단계별로 그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무역에 대한 그런 합의들인데, 그 무역에 대한 합의들은 EU와의 그런 FTA 관계를 체결하려고 연말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살펴볼 내용은요? 네, 다음 주에 1단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중국 상무부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다음 주에 그 류허와 그 무역 협상 대표단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날에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서 수요일까지 서명이 있는 날까지 있을 거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보잉 737-800 그 충돌, 뭐
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이란의 실수로 그 격추되었다는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추락한 여객기의 탑승자가 176명이 있었는데, 그 176명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란인이 82명, 그리고 캐나다인이 63명, 그리고 항공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는 영국,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독일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에 실수로 그 격추했다는 그런 가능성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뭐, 서로 이해만 잘 한다면, 그 외교적인 그런 대화만 지속한다면, 뭐, 더 큰 이슈로 번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그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그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그 흐름을 보였는데, 그 흐름이 이란에 대한 마찰 완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완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보고서를 앞서서 그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실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슬슬 발표되기 시작되는데, 항상 그랬듯이 그 미국의 대형 은행주 그리고 각종 소매 업종 종목들이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미국 기업들은 웰즈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리바이스 등 금융업 회사들이, 예, 금융업 대부분이 중요한 기업들이 금융업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는 넷플릭스, 이제부터 점점 그 IT에 관련된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 앞두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기대감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감도 모을 수 있는 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크로 뷰에서는 그 영업이익 그 감소 추세가 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이달 말 정도에 연준의 FOMC가 있잖아요. 네. 지금 간밤에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만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 연준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좀 짓게 된 것들은 없어요? 네, 사실 어제 간밤에 그 가장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그 연은 총재의 그 발언도 있었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돋보였던 게 클라리다. 그 클라리다였기 때문에 클라리다를 언급드렸고, 다음 주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블랙아웃 기간 전에 굉장히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있을 예정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준 그 FOMC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총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네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상되지 않죠. 다음 주에 발언이 있을 사람들 중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욱 주목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 그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금 17명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닌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연초 이후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네,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 되겠네요.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네, 드리고 싶은데,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의 수준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 이후에 반응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동시에 그 차익 매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